소의 기름. 소. 이런 거를 이제 응용을 한다면은 비누를 만드나요? 아 먹을 건데요. 아, 먹을 건데. 네. 강화물, the 강화물, 강화물. 실패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님 재현아. 위위위위위위위. 어디야, 주차장이야? 아 이제 들어가려고요. 지하 3층으로 와. 지하 3층. 조선기술 레스토랑. 어 잠깐 올라올래? 올라와서 한번 뭐 뭐 필요한 거 다시 한번 볼래? 그럼 어, 여기서 바로 아, 챙겨가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 그럼 여기 4층으로 와. 네. 위위위위위. 위위위위위. 오늘 메뉴가 또 비프 베프 부르겐옹이라서 어, 불어를 잠깐 해봤습니다. 위위위위위. 위 아래 위위 아래. 불어로 위가 예스죠.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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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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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어, 중국말로는 뭐야? 그 셰프님과 또 오랜만에 요리 컨텐츠 제대로 된 미트 갱스터와 함께하는 아웃도어 키친 마스터 저의 또 그 스승님이자 쿠킹 소울메이트. 오늘 그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그거 이따 뭐 그 60초 뒤에 공개되나요? 위위위위위위위. 셰프님이 의상도 신경 쓰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의상은 아직 이건 준비한 의상이 아닌데 내가 준비한 의상이 있어. 약간 뭐랄까 서양 웨스턴 느낌? 미국 서부나 포틀랜드 가면 목장에서 많잖아. 그럼 이제 목장에서 막 나무 패고 집 짓다가 장비 없어서 홈디포 잠깐 온 그 딱 그 목장. 여기 셰프님이 일하는 곳 강화문 D타워에 오베 데려와. 아하 미스테이크 10 배 푸드 레스토랑 조선 기술. 와 야 여기 빌즈도 있네. 한유감도 있고. 와 대박. 이거 뭐가 많네. 저 끝에 있다. 다음에 너 썸녀 생기면 여기로 도움 되겠다. 금 감독의 썸녀를 구합니다. 이거 밑에 그냥 못 오겠네. 조선 기술. 아 여기 이제 사람들 되게 보여줘. 저기 아는 분. 와 죽이네 이거. 오이스터. 그러니까 셰프님이 여기서 메뉴 개발. 우와 오랜만에 누군가 했어. 안녕하세요. 위위위위. 역시 내가 말했지? 항의 안 했는데 바로 체크. 위위위위. 역시 체크. 우리 상의한 거 아니잖아요, 저. 호호, 사업해요. 와, 와 샴페인 잔도. 와, 가서 풀으면서 제대로 찍자고. 이것도 들어가는 거야? 아니. 사이즈 괜찮아? 작고 왔지. 갖고 왔는데 22인치예요. 그러면 뚜껑도 있지? 있어 있어. Sure, 뚜껑. 그 주물 냄비 사이즈 여쭤보셔가지고 주방의 세계는 칼 같아요. 인치 하나하나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봐라 안 돼요. 22인치요 18인치요 수고하고 내일 수고하고 드시죠 먼저. 먹으면서 대용아 먹고 싶은 거 골라 사봐. 샌드위치로 일단 세 개 다 샀어요. 캠프 캠프 캠핑. 이런데 와우 자작 트리. 오 마이 갓. 공기가 그냥 거의 뭐 유기농이네. 그럼 화학 뭐 이런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 저의 장박. 아 저기 있네. 이거야 이거. 북한이 가는. 어. 여기 눈 많잖아. 아 오늘 의상 그 컨셉 의상 그거 준비한 의상으로. 아 셰프 어때요? 레버넌트 레버넌트? 이 정도 돼야. 어 손실이야. 아 지금 시베리아. 여기 어디죠? 어. 지금 시베리아. 어 여기 글쎄요. 바다 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해야지. 시베리아. 셰프 저희 장박 처음이죠? 어 그지. 첫 공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아늑한데? 야 여기 그래도 좀 따뜻해. 어 따뜻해.
팀장도 있네. 오, 아늑하다. Very 아늑. 아, 여기다 생선 구웠던 거지? 네. 오. 와, 됐다. 이제 완성. 잠깐 여기서 나 여기 들어왔다 나올게. 셰프님 불러주면 돼. 데이비드 셰프 솔스티우. 밥 먹어야 되는데. 아,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쫄았잖아. 역사 잡아가지고. 그거 알지? 우리 인트로에 소개도 안 한 거? 그쵸. 아, 안녕하세요. 맛있는 채널 캠핑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프 데이빗입니다. 아, 요즘 두 번째네요. 아하. 저번에 거의. 근데 그거 알아요? 딱 1년 만인 거? 그때? 진짜. 1년 조금 넘은 거야. 와. 맞네. 차또랑 빠지고 차피뇨 만들어 먹고 빨리 해야 돼. 지금 카메라맨 지금 떨고 있어서 앵글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자세한 얘기는 오늘 특별 게스트 또 있는데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아, 그렇죠. 오늘 셰프님이 만들 음식을 아주 기가 막히고 내가 특별 게스트인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일단 빨리 하자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요리 뭐예요? 첫 번째 요리는 비프 불기뇽. 비프 불기뇽? 프랑스 프렌치 갈비찜. 아, 프렌치 갈비찜. 네,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요리 준비하면서 푸갈 프랑스 네. 갈비찜. 뭐냐? 어, 프랑스 우리는... 어, 프랑스 강아지. 봉수아? 봉수아? 어, 봉수아? 어, 어, 좀 싸봐. 안 돼. 와,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그 마리? 네, 아니야. 마가리 할 때 막. 아, 마가리. 이따 부엉. 자, 그래서 진행이 안 돼. 아. 프랑스 갈비찜이지만 어, 우리가 어디 있냐? 평창. 우리는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의 맛이 살짝 가미돼. 아하, 봉평의 어. 맛을 한 두 스푼 넣어. 그 봉평의 봉평하면 또 메밀. 메밀 한 개도 안 들어간. 예. 네. 갈비찜 오늘 천천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자, 불 먼저. 밥을 좀 흘려야 돼. 아, 얼어서 붙은 네, 거야? 얼어서 붙었네. 아. 네가 다른 거 줄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여기 아, 이거 야 이거 다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따 소금 뿌려놔야겠다. 어, 그렇지. 우린 도끼가 있었어. 아니 고인돌 어디? 이 정도 해서 돌도 안 들어지네. 씨. 그래 소금 해. 이따 소금. 이거 끼세요, 셰. 사이에 물을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이거 여기는 가려주지 않냐? 보통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지 않아 이렇게? 아 좀 풀어주세요 이거. 이거 하고 있으니까 괜히 숙연해지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는. 번개탄 있어 혹시? 저희는 또 그 다 리얼이니까. 아 재를 네. 좀 만들어서 아 저기 조각. 네. 잘 붙게. 네. 칩을 만드는 거 우두칩을. 네 우두칩. 와 이거 힘들어? 힘들어요. 내가 했는데 막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네? 해볼까? 나 엄청 잘하는데? 다시 한 번. 아 도끼만 잡으면 전생에 올라오는 것 같아. 어 형님 아? 일부러 못하는 척 하신 거 아니야? 아 게스트 우선 살려주기? 계산 그냥 내 차 운전석 위에 장갑이 또 꺾여 설장갑. 내가 너 이거 하나만 찍어줘. 이거서 와이프한테 한 장만 보내주고 이 시작하자. 너무 즐거운 척 하면 안 돼. 너 즐거운 척. 뭐야? 즐거워? 돈이야? 인상 제일 많이 쓴 걸로 보내야지. 촬영한다며. 어. 이 화로 때가 리얼이죠. 등에는 줄어들질 않네. 물인가? 누가? 여보, 나 일하는 중이야. 아, 이따가는 이제 이거 끓일 때 나무 향이 이제 싹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맛있는 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를 착. 와, 벌써 맛있어. 아, 겁나 배고파. 저기로. 내일 총 들고 사냥 가야 된다 그랬어. 야 이거는 웨스턴이잖아. 잠깐만. 야 그냥 안녕하세요. 네. 나 의상 안 됐어. 어, 오늘 밀린 군인. 아니야. 의상을 그럼 다시 갖추고 나올게. 아 아니야. 있어. 모자만 뭐, 있거든. 아, 모자 쓰고 나올게. 아 잠깐만. 아, 야 카메라 없어.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당신 이거 잘 어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만 사줄게. 아. 저 컨셉이 다. 아 오늘 파리지앵 레버넌트 잉카. 어 저는 잉카. 저는 잉카.
형 오늘 컨셉 어떤? 아니 나 이 모자를 유럽에서 샀거든. 옛날에. 페도라예요? 어 뭐 페도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유럽에서 샀어. 이거 유럽 패션 아니야? 유럽 캠퍼? 저글링이요? 저글링 잘해요 저.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아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오늘 뵙게 되네요. 네 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뵙다가 오늘 뵙게 되네요. 제이한테 처음부터 기가 닳도록 얘기 들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근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근영이는 알고 있지? 이렇게 한 번 더 또 예대가 모이게 됐어. 예대? 선배님이십니다. 아 진짜요? 아 맞아 저 유학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예대에서 디자인학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예 예대고 예 다 예대네. 학번으로는 5년이고 이제 나이로는 이제 10년. 아.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대인들 사이에서 나는 별로 이제 그런 걸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 뭐 근데 안 중요한 거 치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하잖아. 오늘도 변화 없이 추운데 여기는? 아. 대표 났어요. 아 진짜? 네 대표 났어요. 마침 딱 이제 불이 잡혀가지고 오늘 제가 또 오늘 의상 형님이 하도 신경을 쓰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형 정작 저만 좀 과하게 신경 쓴 것 같아. 밑에 아니야. 털이 제일 많아. 아니야 야 너 이거에 이건데 아니 아니 어? 어? 이건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 빨간 페도라는 이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다. 이거는 소화기 이거는 진짜, 컨셉 딱 야 이거는 그 일상에서 가능한 거예요, 소화가? 그럼. 내가 유럽에서 야 이거 너무 이뻐 가지고 사 왔는데. 내가 또 패셔니스타잖아.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흰 티만 하면 완전 딱이네, 진짜. 그렇지. 네. 아, 흰 맨투맨 같은 거 딱. 예. 아이고. 오늘 참 너무 잘하는데 태어나 처음 하는 건데. 장자. 와, 근데 잘한다. 도구는 잘 써. 거의 뭐 생긴 것부터 크로마뇽인이기 때문에 직립보행 바로 다음 컨셉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리나 아니면 셰프라는 직업 이런 데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은 네. 또 외식업을 한번 하셨어요. 또. 아 네. 여기 고기 전문가. 그 닉네임은 미트 갱스터. 고기 깡패. 내가 고깃집 하다 망했거든. 네, 아, 뉴욕에서 제가 첫 주방이 셰프님. 이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굴뚝을 절로 뺐구나. 네, 좀 여기 공간을. 근영이 너 어떻게 지냈니? 너 29째 영화제 낸 거 영화 잘 봤는데. 아 진짜? 와 대박. 일단 수상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돈 받았냐? 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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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캠핑맨의 이 TP 텐트 장박지. 장박지. 아, 우리 김감독. 아, 김감독. 아, 야. 아, 무릎 왜 이렇게 아프지? 날이 추워서 그래요. 아, 그런가 봐요. 여러분 때는 연식이 좀 되시죠? 네. 연식이 있으면. 아, 오늘도 도수 치료 받고 와가지고. 무릎이 완전 아예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 허리? 네. 아, 안 되는데. 막내 무등 태우고 남산 내려오다가. 오 마이 갓. 네. 계속 이렇게 치키니까. 아이가 넷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네네네. 파더스톡, 아. 파더스톡. 17, 10, 8, 2.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 네.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 이거 정확하게 이건 얘기해야 되는데, 아,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출산율이 낮은 곳일수록 세고. 아, 네. 와, 저는 둘인데, 넷은 어떻게 키워요? 제가 볼 때는 둘 이상부터는 네. 지들이 알아서 끊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코로나인데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학교 안 가도 집에서 이미 바쁜. 뭐 집에 친구가 안 와도 이미 어질러져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가구나 이런 거는 그냥 그.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아, 네, 그냥 저희 이케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조립, 다시 조립하기 쉬운 걸로. 집은 그냥 거덜나는 대로. 네. 아. 아니, 근데, 김감독. 네. 오늘 조명 없니? 조명은 오늘 없는 거야? 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 나 그거 샀다? 어떤 거요? 트라이포드. 아, 그거 똑같은 거요? 어. 오. 주문해가지고 한 달인가 얼마 만에 왔어. 오. 그거 괜찮아요. 혼자 할 때. 어, 괜찮더라고요. 아니, 뉴욕에서부터 활동했던 이름으로 여기서도 그냥 데이빌리로 활동했다. 아, 데이비드예요? 네. 아, 저는 앨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지었어. 틈새 광고. 이렇게 마시면 레스토랑이. 오. 저 근무하는 레스토랑이. 진짜요? 네. 여기다 붙여버렸어. 야, 이 잔도 너무 이쁘다. 그거 잔은 벨벳쿠크라는 샴페인 회사에서 나눠주는.
아 진짜? 네. 플라스틱이라 깨지지도 않고 좋겠다. 네. 야. 쉬푸드. 해산물 네.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씨푸드가 아닌 쉬푸드. 컨셉은 크루즈예요. 그래서 해산물이 주지만 고기도 있고. 배에서 먹을 수 있고. 조선 기술. 광고하시는 거야? 아, 그럼요. 아니, 근데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오늘은 진짜 기대가 된다. 이것도 직접 셰프님까지 오셔가지고. 야, 저번에 그렇게 추울 때 와갖고 괜찮았니? 와, 그땐 진짜. 그지? 나 그때 같이 오려고 하다가 나는 엄두가 안 나서 안 왔는데, 야, 오늘도 밤 되면 여기 거의 영하 한 10도 떨어지겠다. 내복을 안 입었더니 무릎이 시리네. 랄랄랄라. 이건 그냥 뭐 남들 다 먹는 고기 이 정도. 고기 그냥 남들 먹는. 와. 와. 네. 뭐야? 와. 이건 진짜. 요거 이제 이따 여기 다 바를 거예요. 와. 끝났네 오늘 뭐 그냥. 생선도 그냥 멸치 한 마리 갖고 왔어. 멸치. 멸치 한 마리. 와. 귀여운 멸치네요. 살 좀 많이 쪘다 얘. 저 요리 좀 하려고 저희 과일 깎는 칼 좀 갖고 왔어. 네 명이어서 그냥 과일 깎을 거랑 넷이서 식사할 거랑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와 장비빨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뭐 저희 삼촌도 영화 하세요. 아 진짜요? 네, 명량 찍으셨던 김한민 감독. 아, 아, 아. 네, 저희 삼촌이에요. 김한민 감독님이 삼촌이시라고요? 네, 네. 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뉴욕에서 와이프를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다문화 가정. 진짜? 네. 지수 씨가 네.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은 미국이고 네. 핏줄은 에콰도르. 에콰도르? 네. 거기 미인이 많다고 소문난 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만. 야. 역시 영... 내가 일곱 살 때 우리 부모님이 네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어릴 때 그랬대요. 노랑머리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아... 진짜요? 어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염색을 노랗게 그때 했었나 봐. 그 형님 동사님은 그 두 번째 거 너무 잘 봤어요. 오, 형수님 진짜 미인이시다. 우와. 우리 와이프. 네. 아, 형님 더 영하게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사실은 진짜 예전에 그 동사이몽에서 그 저기 관상 보러 갔는데 관상쟁이가 나는 내 관상이 농부래 농부. 형님 농부라고? 농부 관상이고 와이프가 연예인 관상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 연예인한테. 연예인 관상이라고. 나는 그 연예인 직업이 나랑 맞지는 않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그닥 이게 좀 좋아하진 않아. 전 너무 좋아해. 제가 그 전에 제주도 갔거든요. 예, 예. 제주도 갔는데 몸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임신 선별 진료소가 있어. 그냥 우리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그냥 바로 코 쑤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거든. 아 그렇죠. 나도 인해서 이게 퍼트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내과에서도 해요? 뭐를? 검사. 내과에서는 안 하지. 내과에서도 해요? 네. 예, 예. 바로 나와요? 네 예, 바로 나와요. 그 키트 가지고 찍어서 10분 뒤에 싹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네. 어느 내과에 있는 게요? 거기 근데 거기가 내과, 치과 뭐 다 있어요. 준종합. 근데 거기 24시간 하는데요. 24시간 어디에요? DMC. DMC? 네. 방송국 모여 있는데 거기 수색역. 아 진짜? 네. 혹시나서 전화했더니 아 5분 만에 결과 나와요. 그래서 갔거든요. 아. 진짜 5분 만에 부르더라고. 신기하다. 그럴 줄 알았지만 네, 음성이에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아? 다음날 되잖아? 문자로 오면 음성이야. 전화가 딱 오지. 그런 양성인 거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침부터 전화 오잖아요? 깜짝 놀래요. 아씨, 여보세요? 끊어. 사실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내 프랑스에 친구 있는데 가족이 확진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같이 갔어. 검사로 왔다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돌아가고 아프면 다시 와라. 아니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대한민국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또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 그쵸.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넘어가는 걸로. 왜냐면 우리는 예술인이니까. 왜냐면 예술가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예술가들은 그냥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삶에 대해서 그냥 표현할 뿐이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게 예술가지. 자, 자를까요? 으아.
어, 요거는 이제 소 진갈비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일반 갈비살 먹을 때 발라내는 그 부위죠.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은 1, 2, 3, 4는 갈비대가 짧아요. 짧고 살밥도 적어요. 그걸 이제 봉갈비라고 하는데 보통 LA 갈비 할 때 많이 쓰는 부위고 이거는 이제 갈비탕 그리고 갈비살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옆구리. 그리고 밑에 가면 여기부터는 배예요. 나도 고깃집 했는데 처음 보네. 일단 요거는 하나는 구이용으로 놔두고 하나 가지고 찜용으로 할게요. 오, 용찜용. 네. 아. 어차피 걷어내기곤 하지만 이게 와, 정육을 해버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아 저는 갈비 사오신다길래 LA 갈비 그거 사오는 줄 알았어요. 아우 지금 코로나라서 LA까지 못 가요. 시청자분들이 몰라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저기 저렇게 지금 비계를 지금 칼로 지금 덜어내고 있잖아요. 저걸 일명 우리가 로스라고 해요. 로스. 사실 우리 고깃집 할 때는 저것도 다 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키로수로 사오기 때문에 지금 잘라 어우 돈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저게 다 돈인데. 이 돈으로 승화시킨 소스가 있죠? 아 그쵸. 그쵸? 다 일부러 냄비에 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미트 갱스터 셰프님의 장점 중 하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는다. 눈, 네. 뭐 귀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죠? 저희 뉴욕 그 레스토랑에서는 귀도 했어요. 아, 이런 거는 이제 우지, 소의 기름 소. 이런 거를 이제 응용을 한다면은 비누를 만드나요? 아 먹을 건데요. 아, 먹을 건데요. 네. 비누만 줄 알았지. 근데 원래 그 소 기름은 네. 건강에 안 좋다고 잘 안 먹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어느 정도 소 기름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과도하게 쓰는 건 아니고 뭐 화학 조미료도 먹는데 천연 조미료는 못 먹을까? 조금만 먹는 감칠맛을 주는 감칠맛 거죠. 감칠맛. 쇠고기 다시다 대신 천연. 다른 장비 나왔네요. 네, 이건 이제 이 가운데 뼈와 뼈 사이 늑간. 늑간. 네. 그거를 가기 전에 이제 지방 두꺼운 지방을 걷어내는 작업인데 아, 네. 칼이 엄청 잘 드네요. 네. 네, 뭐 셰프는 장비빨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길을 내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한쪽, 그다음에 반대 뼈에다가 기대서 한쪽 더 해서 탁탁 치면 자 이거 영상 보시고 분명히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네. 셰프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르다. 네. 어떤 정석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네. 아. 인생에 정석이 어디 있어요? 수학 빼곤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갈비가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요거 야 요거 찍어야 됩니다. 요거 야. 찍어야 됩니다. 저도 사진 찍기 좋게 네. 놨어요. 야. 발라주시면 엉덩이. 이거 거의 지금. 야, 이게 지금 진급이 이거는 프라임. 그러니까 미국 수입력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아, 최고. 네. 네. 아... 오늘 미국 거네요, 이거는. 네. 아, 이거 프라임이 아니고 죄송해요. 저기 CAB. CAB가 프라임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밑에 초이스가 있는데 그 중간에 CAB Certified Angus Beef라고 그 물소. 물소. 네. 흑소, 흑소. 아, 까만. 아, 까만 소. 네, 걔네들이죠. 걔네들이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한우 아닌가요?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기호의 차이인 거죠. 마블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방이잖아요. 마블링이 좋다? 잘 퍼져 있다? 그러면 지방 함유량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참치로 비교하시면 아 난 등심 먹었을 때가 좋아. 뱃살 먹었을 때가 좋아. 기름의 차이거든요. 기름이 있고 없고. 그 한우로 먹었을 때는 부드러운 텍스처, 기름의 부드러운 맛? 하지만 소고기의 진짜 담백한 맛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기름진 마블링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계속 만들어줄수록 담백한 맛은 떨어지고 기름 맛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옥수수 사료를 먹인 수입육을 먹었을 때는 좀 옥수수의 맛, 고소한 맛도 있고 그게 좀 다르죠. 하지만 마블링은 좀 떨어지죠, 한우보다는. 옥수수가 네.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거의 다 그 옥수수가 사실 그 GMO 옥수수가 아, 많아서 그렇죠. 네. 상당히 우리 몸에 안 좋다. 네네네. 이렇게 사람도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네, 의외로. 미리 얘기해 줬어. 준비 좀 많이 하고 이제 톡톡톡 막혀서 머리 계속 버퍼링. 제가 아는 최대한의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맛을 한번 보시고 뭐니 뭐니 해도 맛있죠. 잠깐 시사 다큐 갔다가 예능 갔다 뼈대 이런 요리 오늘 보여드리는 거지만 또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캠핑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광화문 디타워에서
메뉴 다음 시간에 봬요. 아, 다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렇게 또 찜을 할 거라서 기름이 많아지면은 아... 이게 국물도 너무 느끼해지고 해서 이제 바르는 거예요. 압수, 이거 압수. 정도로 야... 했을 때 이 정도에서 나왔네요.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 한번 볼게요. 아, 우와. 아니 아닙니다. 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형수 오늘 샴페인 한 잔. 해야 돼요. 오픈할까요 샴페인? 이거 하면서? 아니면 뭐 이따가?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샴페인은 제가 오픈해드릴게요. 네. 제가 또 다른 건 잘 못해도 요 샴페인 하는 기가 막히게 잘 따요. 이거 한번 할까요? 아 연습하고 와야 돼 그거는. 네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니까 네. 잘못하면은 이게 칼 아니면은 네. 술 둘 중에 하나 가거든. 그리고 또 성수 형 염려 대왕이어가지고 여기 아. 안에 유리재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 어, 깜짝! 괜찮았어. 나도 안 놀랬거든. 아, 참아가지고. 티 안 났으면 괜찮았어. 아, 놀래. 아, 돌리고 있는데 터졌어요. 아비, 역시. 아유. 예, 오프닝으로. 아우, 잠깐만.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숨어 있네요. 가게, 아니, 가게 스티커가.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다음에 우리 와이프랑 네네네 한번 가야겠어요. 아 맨하튼 맛 그대로 있어요. 아 자 아 축하드립니다. 아 뭘 축하해야 되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거 아 만나네 네. 축하. 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4인입니다 음식만 5인 이상 먹습니다. 네, 그리고 아 5인분 이상 5인분 이상 아 그리고 음성 판정 어제 아, 다 음성 판정 받고 네네. 지금 왔습니다. 네. 자 우리 Cheers.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두 거장의 만남을 아. 위하여. 아 요거 요렇게 이게 했으면 이제 안 다네. 샴페인 단 것만 먹어봐가지고. 와 근데 이 도마 진짜 비싸 보이는데? 이거 뭐? 네 요거 원목이라서 한 50만 원 정도. 우와 굳이 도마를 50만 원짜리 살 필요가 있나? 저 셰프님이 약간의 허세가 좀 있고 장비 빨리. 일단은 이따가 음식의 맛으로 아, 우리가 평가하겠다. 평가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쯤에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저기 햇반 대표고 이런 거 그런 분위기 아니죠? 아, 저희 오늘 주신 햇반 대표고 이런 분위기 아니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네 빵으로. 네. 아, 오늘 정말? 주식은 오늘 형님 그거였잖아요. 저희 그 파리지앵. 네. 오케이. 웨스턴. 제가 파리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파리에서는 뭐 하셨어요? 파리에서 드라마를 찍었어요. JTBC에서 했던 더 패키지라는 드라마를 올 로케를 파리에서 해가지고. 우와. 그리고... 계속 재밌었던 거죠? 막. 아니. 기대되는? 모든 게 다 그냥 세트 같아요. 아. 파리에서는 길거리에 절대 가방을 내리면 안 돼요. 왜요? 길거리는 물이 거의 다 오줌이에요. 우와. 왜냐면은 파리는 화장실이 없어. 왜냐면 그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절대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로 다 모든 걸 해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 이런 데는 다 길에서 그냥 볼일을 보는 거지. 그래서 파리가 향수가 유명하고 여자들이 하이힐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약간 공부하는 시간. 우리나라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했는데 막 집신 신고 다니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네. 우리나라는 그러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동물은 그냥 동물 그 이 우리 안에 키웠고 길거리에 다니지 않았는데 외국은 다 길거리에 이제 말과 마차와 이런 것들 다니다 보니까 네. 오늘 그 유성수의 탐구 생활까지 오늘 뭐 세계사와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향을 내는 야채들만 샐러리 양파 샐러리 양파 당근 이거 혹시 요 말먹이 아니야? 이거 드시고 계시면은 고기 구워 드릴게. 딱 그래서 이거는 단호박이죠. 단호박. 야. 이 단호박은 단칼이 잘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했네요. 아, 또 이렇게 또 서브 하니까 그 뉴욕 생각나네요. 네. 뉴욕에서 우리 재현이 어땠어요? 아, 재현이요? 이거 얘기 또 길어지는데. 네. 필름 갈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재현이는 네. 아, 요즘에도 이렇게 예의 바른 청년이 있나?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방송 멘트 말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오. 그리고 와, 세상 이렇게 어리버리할 수가 있지? 어리버리. 네.
한 분은 지하에서 이제 네. 지하에 프랩 키친이 있어요. 네. 거기서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잘 모를 때 표정이 있잖아요. 셰프님 왜 이 진짜 이러고 맨손 내려가지고 아 손이 아픕니다. 뭐 어디가 그러니까 아 이게 손가락이랑 손톱 사이가 너무 아려요. 그래서 제 부조방장한테 얘 뭐 시켰냐 그랬더니 할라페뇨 고추 고추 좀 받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맨손으로 한 박스를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걱정되는 너 화장실 갔어 안 갔어 그랬더니 아 화장실은 안 갔다고 맨손으로 그 만졌어봐요. 와 난리 났겠네. 네. 이거 바로 굽게요. 소금 후추 야, 어떻게 끝난다는 이유로 옛날에 내 앞에다 지나가지도 못하던 애가 셰프 칼질하고 있는데 쓱 마이크 따